여러분들은 혹시 요나요나 댄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앙카존 댄스, 오리기니 댄스 등 댄스 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틱톡에서 요나요나 댄스라는 중독성 강한 댄스가 핫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요나요나 댄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요나요나 댄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트 댄스나 앙카존 댄스처럼 실제로 춤을 추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요나요나 댄스는 춤이 아닌 노래이며 해당 노래의 곡명이 요나요나 댄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는 와다 아키코라는 일본 가수가 2021년 9월 2일에 발표한 곡이라고 하며 이 요나요나 댄스라는 곡은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간단한 안무가 틱톡에서 핫해지면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해당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파란색과 주황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 속에는 3명의 캐릭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초반에 코에 반창코를 붙인 캐릭터가 노래에 맞춰 추는 안무가 사람들이 따라하기에 패러디하기 쉽고 간단하여 틱톡에서 많은 틱톡커들이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후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패러디 영상이나 커버 영상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